여러분 안녕하세요. 시험전 18회 모든 진도를 끝내는 종로 YB의 독점 토익의 RC 제니쌤. RC 루나쌤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요. 저희 강의 들으실 때 내가 토익을 처음 하는데 혹은 토익 시험 점수가 있는데 입문반을 갈지 혹은 중급을 갈지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짧게 준비해보았어요. 루나쌤이 한번 설명해드릴게요. 일단은 첫 번째, 나는 토익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. 첫 토익이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주세요. 첫 번째 케이스 1입니다. 일단은 나는 토익을 본 적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요. 일단은 두 가지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일단 토익 자체는 처음이지만 나는 수능 영어에서는 한 1등급에서 3등급 이내 꽤 괜찮은 점수 받았다. 조금 기억난다 하시는 분들은요. 중국 자신 있게 선택하셔도 괜찮겠습니다. 그렇지만 여러분, 나는 토익반 처음인 게 아니라 영어 자체도 조금 처음이고 기본기도 좀 부족한 것 같다 하시는 분들 입문부터 탄탄하게 기초 다지시면 좋겠습니다. 두 번째로, 일단은 나는 토익 시험을 본 적은 있어. 처음은 아니야. 그런데 기본에 토익 점수가 550점 이상이야 하시는 분들은요. 일단 입문의 레벨까지는 됐어요. 여기서부터 더 문제풀이를 얹으시면서 중급에서 열심히 공부하시면 금방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러시면 기존의 토익 점수가 아쉽게도 550 미만 또는 뭐 발사이즈 등등 그러시는 분들은요. 걱정하지 마시고 기본부터 탄탄히 입문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. 한 개만요. 혹시라도 내가 550인데 정말 한 100명 중에 한 명씩 LC가 400이고 RC가 150인 경우가 정말 가끔 있거든요. 그런 분들은 안 돼요. 그런 분들은 입문이에요. 아시겠죠? 내가 막 미드를 너무 좋아해. 맨날 미드만 봐가지고 LC는 이렇게 감으로 나오는데 RC가 150이다.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러면, 무조건 입문 맞아요. 그러면 안 됩니다. 400 금기이시네요. 좋습니다. 그런 분들 금방 오르실 거예요.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, 토익은 처음이고 뭐 토익은 처음이 아니고를 떠나서 학습 방향, 내가 어떻게 공부하고 싶다에 따라서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처음으로 일단은 나는 문제를 많이 풀면서 오답률도 좀 높이고 또 문제를 빨리 푸는 속도를 높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. 문제풀이 중심이 70%인 우리 중급에서 공부하시고요. 물론 중급도 개념 설명 30%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. 문제풀이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나는 일단은 문제 풀면 어차피 다 틀려. 파트 1부터 7까지 각각의 파트별 전략도 조금 자신이 없어 하시는 분들은 단단한 베이스를 만드는 작업 바로 입문에서 저희를 만나 뵈시면 되겠습니다. 입문 70% 개념 들어가지만요. 개념만 들어가지 않습니다. 바로 문제풀이에 적용할 수 있는 문제풀이 30%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입문, 중급, 소신껏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지만 레벨 선택 정말 중요하거든요. 내가 이거를 보고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. 언제든지 우리 독점쌤한테 우리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. 독점 토익 카카오톡 안녕.